250만 명이 넘는 무죄 석방 서명을 받았다. 이것이 민심이자 이것이 국민의 명령인 것이다. 국민의 중요한 명령인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을 하고 있는 문재인 좌파 독재도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2017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셨다. 저는 롯데 SK뿐만 아니라 재임기간 근무부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합니다. 오직 자유대한민국과 국민만을 생각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말씀이며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단호한 뜻을 국민께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께 보내신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며 지난 4년의 기준처럼 앞으로도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깨끗한 대통령,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자유대한민국을 불법 탄핵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즉각 물러나라. 이것이 바로 국민의 명령이고 민심입니다. 2021년 3월 31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투쟁 본부 공동대표 허평화. 정치의 이름을 벌린 정치 보복이 본인에게서 끝나길 바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 우리는 다시 한번 가슴을 새기며 오늘 4년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한번 탄핵무효 즉각 석방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앞으로도 더욱더 가열차게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이시자 정책의 의자 보수 외교 정치 외교 평론가 박태우 최고위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오늘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불법 4년차 되는 날 여기 협정대 앞에서 저희들이 지난 수년간 그것도 방해하려고 일관되게 이 잘못된 탄핵과 무죄 석방을 외치면서 지나온 날을 다시 한번 반추하면서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님을 이의불문하고 즉각 촉구할 것을 방해하려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자, 뭘 받으면 우리 그분인가 자신의 뿌리 우리 좌파 정권이 촛불 난동이라고 이분 있었어요. 자, 이분 이분한테 물어봐. 촛불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 죄도 없는,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사를 권력 찬탈로 중지시킨 그 치욕적인 이 대한민국의 헌정에 집합치는 경찰이 그 역사는 하는 거야 지금. 지난 수십 년 동안 해방 이후에 실패한 좌익 혁명을 이 땅에 7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억지로 역사의 시계를 만지지 마세요. 거꾸로 돌리겠다는 아주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잘못된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러한 좌익들의 음모였던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주메이디어가 있는 촛불혁명, 이번 해방 이후에 여순성천 반란 사건처럼 대한민국의 건국과 정통성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연장선상에서 6.25 때 실패한 대한민국 전파전쟁을 다시 한번 총칼에 없어도 교미와 항명전략으로 북한과 연계해서 완수하겠다는 대한민국 전파전략의 한 축으로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지난 4년간 돌이켜보니까 참 박근혜 대통령님 옥중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육체적인 고통도 나도 이 대한민국이 망하는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국민들과 나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권이 지난 4년간 대한민국 해체하고 반미하고 침중하면서 종북하면서 버린 행태들을 보면 그야말로 기가 막힙니다. 박근혜 대통령 재직 시절에 이룩한 각종 개혁들은 다 후퇴하고 그렇게 앞에서 알뜰하게 국가의 살림도 600조까지 국가의 채무를 단단히 묶고 샜는데 문재인 정권 4년 만에 천조에 입고하는 이런 기가 막힌 대한민국 망국의 시대가 망조의 시대가 오늘도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 국민들께서 이러한 망국의 현장이 결국 4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비한 탄핵에서부터 시작됐고 이러한 좌파 혁명의 본질은 이 주사파가 단순한 법적인 논리를 떠나 좌파의 혁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앞으로 남은 이 주사파 정권 1년 동안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하고 문재인 퇴진을 이루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구출하는 역사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알다시피 우리 공화당은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와중에서 지난 5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많은 음해와 그러한 억압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틀어짐도 없이 조원진 대표님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일관되게 문재인 퇴진과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역사는 진실을 할 것입니다. 역사는 정의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비통한 마음으로 4년째 옥중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드립니다만은 반드시 정의가 승리해서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에 열을 다해서 투쟁해오고 외쳐온 모든 재신들이 역사 앞에 구현돼서 이 나라를 구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 함께 투쟁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짤막한 인사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태호 정책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 우리 공화당의 젊은 공학도 출신 최고위원입니다. 이성훈 최고위원님께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뭐 하시는... 조용히 좀 하십시오. 저 아줌마 뭐 하시는 아줌마야. 박근혜 대통령님, 옥중 투쟁 4년입니다. 거짓과 선동, 조작과 음모에 의해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옥중에서 4년 동안 침묵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예의를 좀 갖춰, 예의를. 무슨 예의? 누구세요, 아줌마? 아줌마 이날 전화했지. 지금 기자회견했잖아. 아줌마 이날 전화했지. 있으십니까? 네, 방해하지 마시고요. 소요에 휩쓸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 없는 대통령이 4년을,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이 21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 남은 집까지 가져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일당들이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조롱하고 재산을 빼앗고 인신감금을 해도 그분의 정신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보완하지 마요. 아줌마, 뭐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마지막 재판정에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겠다 라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국민들을 믿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이 분연코 일어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리고 대한민국의 70년 동안 암약하고 있는 도착발갱이 주사파들을 반드시 척결해 줄 거라 믿고 계십니다.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 위험이 있으시던 그 순간 2016년 겨울부터 촛불 쿠데타 세력에 맞서 싸운 정당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한치도 물러섬이 없이 당당하게 그들과 싸워왔습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분들은 자발적으로 전국의 100여 개의 서명대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님 무죄 석방과 문재인 부정 부패 정권 척결을 외쳐온 정당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옥중에서 걸어 들어오시는 날이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빼앗긴 자유민주주의를 찾는 날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척결하는 것이 우리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속으로 다 함께 외쳐봅시다.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건강하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호 최고위원님의 멋진 그리고 강단있는 말씀 감사드리며 호소드리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역사로 알 수 있는 배신의 역사 4년여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배신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배신을 하고 있는지, 진실을 앞세워서 누가 배신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지, 누가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지,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과 박근혜 대통령이 구하는 길을 위해 누가 진정으로 싸울 수 있는지, 그 길을 국민들 한 분 한 분께서 분별력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마지막 분 모시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대표이시자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위해 한결같이 싸우신 자유민주주의 최전선 투사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고 고통스러우십니까? 대한민국의 봄은 사라졌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하던 이상화 선생이 말했던 저격기 파이프로 그 봄은 사라진 겁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왜 그러세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불법 세력들에 의해서 감옥에 인신감금 되신 지가 1462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이 저 악질적인 좌파 독재정권 또 배신 부역자들에 의해서 대통령께서 감옥에 가신 지 4년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4년 동안 한마디 말씀을 안 하십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저를 믿어주시는 국민이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따님답게 그분은 좌파 독재 정권에 굴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본인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고통을 감내하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업증 투쟁은 국민들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이 살아있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거짓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불의의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진실과 정의의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달라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옥중에서 침묵으로 국민들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탄핵 정국 2016년 그 겨울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런 거짓을 가지고 업무했고 선동했습니다. 좌파 독재 정권 4년 만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침탈되고 역사가 뒤바뀌고 청년 세대에게 미래는 없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 동안에 수많은 개혁을 하셨습니다. 한 달도 경제가 잘못된 적이 없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재정을 아끼고 미래 세대에 그 재정을 쓰려고 하신 겁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나 저소득,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그러한 준비를 하셨던 분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들어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혈세가 그들의 주머니의 공직도 같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그분 한 분의 탄핵이 아니라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이었어요. 진실에 대한 탄핵이었고 공정에 대한 탄핵이었고 정의에 대한 탄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매주에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 무죄 석방하라는 서명을 해주시는 분이 15,000명씩 있습니다. 벌써 250만 명 이상이 본인이 스스로 잡질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그것이 국민의 민심입니다. 전 세계에서 정치적 정적에 대한 이렇게 악랄한 정치 보복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4년간 뒤져도 뇌물을 준 사람도 뇌물을 받은 사람도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괴롭히면서 제3자 뇌물죄, 경제공동체, 묵시적 청파, 이번에는 215개가 달하는 추징금과 벌금을 자기 퇴임 전에 준비해놓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소위 보수 우파의 선두주자라는 사람입니다. 가야 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부역자 망나니 춤을 춘 사람이 어떻게 진실을 얘기할 수 있고 정의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절대로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은 22년 형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길을 가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가 얘기하더라도 그 자와는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려야 된다.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 끌어내려야 되느냐. 답답하다 하더라도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옥천에서 22년을 받고 침묵으로 투쟁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계신데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옥설게 악랄하게 짓밟아버린 자를 어떻게 보수 우파의 지도자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느 순간 결정을 하실 겁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뿐만 아니라 자유와 정의와 진실을 바라는 자유우파 국민들께서는 가야 되지 말아야 될 길은 가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묻고 가자,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 얘기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뿌리까지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은 불법 거짓 탄핵인 겁니다. 이 탄핵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명예회복을 하지 않고 역사의 심판을 하지 않고 가는 것은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들어와서 그들의 민낯이 다 드러났어요.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교활하고 정말 가락한 사회주의자들의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잘못을 하면은 국민 탓을 합니다. 국민이 고통스럽고 분노하면은 또 국민 탓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4년 동안 2016년 9월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척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 명예훼손 복권을 주장한 정당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최대 수호의 길이고 그 길이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는 길이고 그 길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길이고 그 길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길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그 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이제는 일어나시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얘기하던 알량한 지식인들, 굴종의 정치인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와 반대로 국민들의 노동와 같은 정의의 투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자유파 국민이 살아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당하게 버티고 당당하게 일어서실 거라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은 국민밖에 없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한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와 진실과 공정과 평등을 바라는 국민들이 살아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국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파 국민들이 아직은 살아있다는 것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가슴에 칼을 꽂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힘들지만은 이렇게 4년 이상을 투쟁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깨어나시라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공화당을 보고 용기를 얻었어야 하는 겁니다. 굴종하는 정치인들에게 정치인답게 정치를 하라는 겁니다.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수록, 국민들의 아픔이 커질수록, 국민들의 분노가 커질수록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의 품으로 오는 길은 더 단축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제대로 잘 누우시지도 못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병원을 갈 수밖에 없는 그분의 고통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 공화당의 동지들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저 옥중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보다야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참고 이겨냅시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고, 대한민국의 우리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에게 자유를 지켜주는 길입니다.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옥중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을 봐서라도 모두가 한 몸으로 좌파 독재 정권 척결 투쟁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5년 차에 들어갑니다. 이 악랄한 좌파 독재 정권이 얼마나 포악하고 악랄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 보복하는지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똑똑히 지켜봅시다. 예! 그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들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의 죄를 언제까지 무시할 수 있는지 두 눈으로 똑바로 지켜봅시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품으로 오시고 국민과 함께하는 그날까지 청력투쟁, 단체투쟁, 신모와 함께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정된 기자회견의 순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으로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강등 4년을 맞아 오늘도 침묵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투쟁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우리 공화당은 더욱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체제 수호 전쟁, 그리고 역사 침탈 전쟁,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모든 투쟁을 더욱더 가열차게 투쟁의 깃발을 들어올릴 것을 천명하며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더욱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기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갈까요? 같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신뢰